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스타 라이브를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은 너무 초췌한 모습이라서 별자리 앱을 켰어요. 앱이라고 해야 되나? 보정 뭐라고 하지? 클리너? 필터 앱. 아, 보정 필터. 오늘은 연습실에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도 제일 빨리 온 멤버가 하나 있어요. 보종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죠. 네, 그리고 오늘 감독님들도 이제 감독님들 이렇게 미리 오셨어요. 오늘은 완벽한 라이브 실황을 연습하기 위해서 뭐 실황이 아니죠. 라이브 연습하기 위해서 못 보던 장비들이 이렇게 왔어요. 봐봐요. 그냥 돌려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이렇게 네, 공연에 필요한 이 장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프림타임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주고 계세요. 그죠? 여기 보면은, 네. 제가 엔도서를 받은 기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영이한테 빌린 기타. 그리고 은총이 형 버즈비에서 아주 싸게 산 저의 깁슨 기타. 그리고 이것은 은총이 형이 중고로 저한테 싸게 넘겨준 저의 이번에 새로 산 기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 가사들이에요. 우리가 아니, 아이고, 이러면 곡 순서가 이제 공개돼서 안 되고. 가사 메일로 드릴까요? 네. 메일로 드릴까요? 아이, 어플 좋네. 보정도 잘 되고. 초췌할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뭐냐. 프리즘타임 공연이 이제 요번 주 토요일 한국 시간 5월 1일 7시로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멀지 않았는데, 멀지 않은 만큼 이제 막판 총력전을 다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네. 또 잠시만요. 나 기타 좀 내려놓고. 네. 기타를 내려놓고. 형님, 메일 주소. 네. 여기가 이제 빛나의 자리예요. 빛나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많이 들어와 본 적이 없네요. 여기는 바로 명일이 형의 자리입니다. 명일이 형이 여기서 드럼을 치죠. 그죠? 명일이 형이 드럼을 치죠. 드럼을 잘못 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건 가능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호비트. 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보이나요? 이렇게. 자. 불었어, 씨. 어떻게? 죄송해요. 명일이 형 건데. 그죠? 뭐 이런.
간단한 것만 칠 수 있어요.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콘서트 때도 이렇게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근데 지금 멕시코 몇인데 멕시코 팬들, 일본 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야, 떼. 하이. 네,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합주 시간까지 20분 남았어요. 20분. 과연 두 번째로 도착하게 될 멤버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가 은총 씨 자리입니다. 은총 씨 자리. 여기가 준영이 자리. 네, 사무실 구조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의 복도. 복도죠. 뭐 매번 아시겠지만 이 방은 또 처음 공개하네요. 처음 공개하나? 이 방은요 바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냉장고도 있고요. 이런 잡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저희 작업실 냉장고. 여기 이거 좀 먹어야겠네요. 여기 좋은 게 있었어. 누가 넣어놨나? 근데 이게 사람 팔이 아픈데 이거 계속 하려니까. 네, 그리고 이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저의 과거의 앨범들이. 나 팔이 아프지 왜? 과거의 앨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Once, 영화 Once의 LP도 있고요. 이게 다 팬들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놨어요. 페이지 앨범도 있죠. Wait For Me 앨범, 이너코. 네, 우리 또 일본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너코. 그리고 뉴웨이 앨범도 있어요. 타이밍. 아, 그리고 저의 아주 좋은 히트도 있어. 히트. 그죠? 히트. 하나차. 짜라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복도에는, 사무실 복도에는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깔려있고요. 저의 앨범 사진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녹음실 스튜디오입니다. 녹음실 스튜디오. 짜라란. 오, 이거 이쁘네. 네. 불을. 오, 이게 이쁘다. 이거를, 여기를 불을 켜면은 이렇게 밝아지는데 저는 이렇게 밝은 걸 사실 녹음할 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녹음을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팬분이 보내주신 잭슨 기타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 잭슨 기타 언제쯤 쓸지 모르겠지만 이 잭슨 기타와 그 다음에 여기가 저의 녹음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야, 녹음
스튜디오입니다. 짠, 여기가 제가 바로 녹음을 하는 곳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셨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근데 어저께는 좀 누가 앉아서 녹음했나 봐요. 녹음이 세팅이 좀 낮춰져 있네요. 네. 아, 오늘 연습인데 아, 팔 아파. 인스타 라이브 노동이구만.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이거. 네. 경호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경호님 요즘에 살을 빼고 계셔가지고 경호님이 지금 한 7kg 빼셨어요. 임정수 매니저 대표님이랑 살 빼기 내기를 해갖고. 네. 아, 나 근데 팔이 너무 아픈데 이거. 아. 네. 드디어 차키 저 신발장 위에 올려놔줘. 두 번째 멤버가 도착했습니다. 아! 김은총 씨입니다. 어? 오늘 연습의 두 번째 주인공, 김은총 씨. 네. 라이브 하고 있어? 네. 오늘 주제가 뭐야? 없어요, 그냥. 원래 두 번째가 왔었네요. 박준희 형 씨. 나는 머리 안 감았는데. 아, 그래서, 이래서 보정 이렇게 했어, 나도. 아, 좋아. 어. 뭔가 잡을 가리기 위해서. 잡을 가리기 위해서. 잡스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 하나, 둘, 둘 모이고 있네. 모니터 신발. 이제 명일이 형, 빛나. 그리고. 뭘 좋아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 공연 셋업 해놨어. 커피 먹을까? 네, 커피 먹으라고요. 나 커피 부탁해. 잠깐만요. 팔 아파서 좀. 아, 팔이 아파. 네, 드디어. 네 번째 멤버가 왔습니다. 서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필터링을 해갖고. 아, 완벽하네요.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아주 좋게 나와. 아, 감사합니다. 노 메이크업이니까. 자. 오늘. 연습을 할? 아, 이거 10분 이상 하니까 팔이 아프네, 이게. 뭐를? 이거. 기타 이제 세팅을. 공연 때 이게. 아,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 하나님이 이 지구에 내려주신 그 이유. 드디어 등장합니다. 샤랄리라랄라라. 널 좋아한다고. 빛나입니다. 지금 이거 캠퍼 주제가 빛 나 빛이 곧 나다. 저게 제일 컨디션인 것 같아요. 레벨 컨디션이. 저거 모르겠어요. 그냥 한 소리고. 아, 이거 기타 오늘 다쳤네. 팔이 너무 아프네. 15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아무튼 할게요. 은총이 형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를 카포를 끼는 기타로 쓸까? 아니 다 톤은 똑같으니까. 근데 톤을 좀 이렇게 미세하게 좀 만져 놓으려고. 톤 내기고. 이 어떤 걸 카포 톤으로 쓸까? 한번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똑같으니까. 어느 게 더 예뻐 보이니 너한테는? 이걸 샀으니까 난 이거를 많이 써야지. 그래. 그럼 그걸 많이 쓰는 걸로 해. 이 스트랩이 딱 이렇게 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맞춰놔야겠다. 그거 줄대로 해놓을게. 인상이가 그 길, 줄 길이 째놓고 갔거든. 그렇게 맞춰. 근데 이거는 줄을 맞출 수가 없는 게. 파카니? 아, 나 여기 중간에 있긴 있어. 중간에 줄 길이는 빼고 가지고 온 거를 그냥 거기다 맞춰줄게. 그거 똑같이 하는 거 맞죠? 오케이. 너가 커피를 사다 좋은 게 집에 있어. 닥치고 그냥 사왔었어야 되는 분위기세요. 얼마인지 알려줘요. 안전은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두대, 여기다 두자. 그래.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일단 공연 연습에 앞서서 튠을 좀 맞춰놓을게요. 튠을. 아, 잭을 안 꽂았군요. 안 꽂아도 소리가 나긴 해놨어야 했는데. 준비를 못했네. 아유. 왜 우리 조카가 유튜브를 할 때 아, 쟤는 말을 이렇게 어버버 하는 거야 이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뭐 그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먹어보겠습니다. 막 이게 아, 왜 저러는 거야 이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유튜브 해? 방송? 어? 방송해? 어, 혼자 해. 귀엽다. 오늘은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할머니랑 몇 명인데? 구독자 3명. 걔가 틀고 나랑 형이랑 할머니가 봐. 키가 있어. 키가 있어. 키가 있어. 키가 있어. 키가 느낌상 소리가 틀린데? 길이는 맞아? 어, 길이는 맞아. 아, 그거는 둘이 세 줄이냐 아니냐? 아, 이건 세 줄이. 그렇지, 이건 세 줄이 있어. 아, 이게 줄이 좀 오래돼도 이런 따뜻한 느낌은 안 해도. 저거는 세팅해 놓고 줄 간 지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아, 샀다. 아우, 오늘 발이 아주 되게 좋네. 바이? 발이 되게 편하네. 아우, 발이 아우. 은총이 형이 정말 왜? 신발을 샀어요. 아우, 발이 아주. 저 신발은 바로 된장, 된장 퍼스. 된장 도장. 네. 하얀색의 된장만 바르면 될 걸. 조종아 이거 조종 앞으로 당기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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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괜찮으면 너 일어날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어 그치 여기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네. 나 아이고. 그리고 캠퍼 어제 매매 좀 했는데. 원래. 좀 봐줘야지 한 번만 봐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한 시간 걸리는데? 그렇다. 이건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응. 오케이. 원래 어 그렇게 생. 이것도 한번 오랜만에 쳐봐야겠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잠깐만 제가 이 안 돼 안 돼. 돌아갔네. 이렇게. 아, 요러 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대로 그대로 아니지? 그냥. 잡아. 해볼래? 뭐가 필요하십니까? 안 불편하지. 아, 근데 이거는 공연할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문제야. 그런가 봐. 어, 나도 물어 방금 물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상관없는 게 이건 여러 번 리스닝이라서. 이거 좀만 길어도 되겠다, 이건. 살짝 길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여기라서 그렇구나. 아하. 괜찮?
가겠다고. 아, 댓글 달 여유는 없어. 오케이. 아, 좋아요. 기타 부자 되시겠네. 아, 기타 부자 되고 싶어요. 기타 컴온! 합판 기타라도. 아, 기타 부자예요, 사실. 본인이 가장 많이 네,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장비 그렇게 많이 사지 말라고 다 그게 빚이라고 했는데 그 빚을 제가 떠안았어요. 사람은 두고두고 볼 일입니다. 공연에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게 될지 매우 성가시고 힘들어요. 에어컨 틀어야 되네. 나가지 못해. 아, 맞다. 아니, 사과 오케이. 그거 뭐예요? 오늘? 아, 가사? 아니, 가사. 아, 뭐야? 아, 이거 연습할 때 끝낼 건데? 나도 이거 힘도 달리는 거. 키지 마, 키지 마. 매출 전표가 왔네요. 기타 세팅 값.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격은 가렸어요. 누가 내줄 것만 같아서. 베이스 치다가 기타로 바꾸니까 어떠니? 누가요? 베이스 치다가 기타로 바꾸면 어떠냐고요? 베이스 칠 때는 오른손이 아팠는데 기타 치니까 왼손이 아파요. 굳은살이 베기는 게 손가락이 틀려요. 그리고 베이스는 양손 손톱을 많이 잘랐는데 기타 치니까 왼쪽 손톱이 무조건 짧아야 되니까 오히려 왼쪽 손톱을 더 바짝 깎게 돼요. 건반은 어떤가요? 아니요. 건반은 뭐가 틀린가요? 저도 나중에 배워볼 건데 나중에 빛나한테 건반 배워서 건반 치면서 노래도 하나 해드릴게요. 예. 똥똥똥 무엇이 무엇이 잘 치시잖아요. 아니에요. 빛나가 잘 치죠. 기타만 쌓을 건가요? 누구야? 김은종 씨가. 아, 기타 선수 하실 거냐고요? 네. 어떤 종목이죠? 100m? 속주? 속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거를 한 달 하시면은 이제 학원에서 이래요. 좋아. 다음 거 알려줄게. 자, 이거를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늘었는데? 그럼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세 달째 종합적으로 해봐. 그러면 박수를 배워요. 아 정말 잘한다. 자 이제 진짜 기타를 알려줄게. 자 이거 쉬울 거 같죠? 이 F코드를 처음 배우면 이걸로만 한 달이 돼요.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F코드 좀 하면은 되게 신기한 걸 배워요. 축하해를 배워요. 축하해. 이걸 배우면은 너무 신나요. 뭔가 한 곡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 때 감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죠. 감초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고요. 또 뭘 배우지? 그리고 막 이제 검색해요. 아 락을 배워야지 하면서 가장 흔하게 쉽게 칠 수 있는 너바라 노래를 치죠. 그러면 이제 손이 좀 익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메탈의 체른이죠. 엔터 샌드맨을 치게 됩니다. 메탈 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오빠 인사한 거예요. 라이브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달아요. 그 체르니 다음에 뭐지? 바흐 바야라고 하나? 바흐? 바이엘. 바이. 바이엘 체르니. 체르니 다음에 뭐 하잖아. 그 하얀 공책, 하얀 노트. 한홍? 맞아, 한홍. 그리고, 메탈의 한홍. 마스터 오브 퍼펫에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 포기해요. 여기서. 이거 다 이제,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면 막 포기해버려요. 그리고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죠. 이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입시를 볼 수 있죠. 노래 불러달라는 말인데. 노래. 아, 노래 부르고 싶은데. 자. 아, 그냥. 깜짝 해주는 건데. 아. 네. 노래 해드릴게요. 아. 5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까지 5분.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날 사람이 된다는 건 뭐 가사를 모르겠지만 본능적이라는 곡이었어요. 가사를 모르겠네. Singing 했잖아요. 그게 좀 느려.
끌까요? 필터 끌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오늘은 공연 전이라 특별히 포켓볼 옷을 입었어요. 어, 근데 바스트 포인트가 너무 나오는데? 좀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다. 어. 이쁜 니트를 샀는데 안에 매너남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되는 옷이었군. 의도 아닌가요? 의도. 네. 의도는 아니고요. 아, 이게 의도면 너무. 외국어로 말씀 해달래요. 응? 외국어로 말씀 해달래요. 외국어. 저거 인사만 해도 외국어로 한번 나가면 고니치와 고니치와 어 元気 되시다까 하 そうですか こちらこそ こちらこそ 몰라 왜 이따 이랬어요? 그 다이아로그 원 아닌가? 다이아로그 다이아로그 2 곰방아 곰방 食べましたか? 僕も 牛丼 食べました 今日も 寒い ですね あ 今日も 寒い ですね 寒いので、 寒いので、 気をつけて 帰ってください。 皆さん、 バイバイ。 さよなら。 자, 이제 멕시코 하면 하는 거지.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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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song. 그리고 마지막에. Uno, dos, tres, cuatro. 아, uno, dos, cuatro. Uno, uno, dos, tres, cuatro. 아, 그래도 나 요즘에 좀 하잖아. Gracias. Gracias. 소리가 작지, 이거? 아니, 거기서 안 튄 거구나. 네. Say Chinese. Say Chinese. 다자하오, 워스 진첸종. 하, 하우저부지엔. 아, 근데 아쉽다. 유튜브가 이게 중국에는 방송이 안 되잖아. 아, 그래? 인스타 라이브니까. 네, 한국에 있는, 한국이나 이런 데 있는 중국 팬들도 계시죠. 하우저부지엔. 이, 이얼산. 한, 샬롱바오. 북경오리. 네.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1, 2, 3, 4, 5, 6. Is the mic check? Okay. Let's go! 또, 프랑스어. 아미, 드레제게. 옛날 선수잖아. 앙, 윤바페. 윤바페. 파리 생 데르망. 파리 바게트. 역시 일본어 잘한대요. 아, 일본어는 제가 제일 잘해요. 왜냐면 일본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일본어와 저도 스고이 데스. 나제나라 일본데 가치도 시다 토키가 아르카라. 하이. 데모 英語 よりちょっとレベルが高いです。こんにちは。フィリピン。フィリピンの音なんじゃない。フィリピン用語で。フィリピン用語じゃ。フィリピン用語。フィリピン。はい、フィリピン。ハロー。インド。ラマステ。 라마스테, 라마스테. 페루, 페루. 페루? 올라, 올라. 페루 올라. 세인, 세인. 데모.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안? 페르시안. 페르시안이 어디에요? 어디야? 나라가?
페르시안 왕자의 페르시안. 한종 씨의 스페니쉬로 노래를 써요. 스페니쉬? 아, 네. 잠깐 해드릴게요. 나 진짜 하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진짜 잘하잖아.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막 디아모 올라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진짜. Si sabes que se hace volando mirándote, tengo que hablar contigo hoy. 어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시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Despacito quiero desminar tu be. 뭐라 그러지? 스냅! 뚜루뚜루뚜뚜뚜뚜루. 노출되네. 자, see you next time. 토요일 날 봐요. 토요일 날 봐요. 본 영상은 코로나 안전을 방역에 준수함에 네. 영상이 됐습니다. 모두 안전교육이 됐으니 그런 루머나 허위사실은 강력히 하겠습니다.